후보님께서 게임 소비자로서 뭐 즐겨 해보신 게임이나 좋아하는 게임 있으셨는지 좀 말씀해주세요. 우리 지사님도 이렇게 저는 게임 좋아합니다. 평, 큐, 평, 평 뭐. 롤은 안 하고 딴 거 많이 해요. 저는. 롤 전에 게임. 네. 도타까지. 도타라고 약간. 도타는 네. 원래 이거 원조 게임 격이 아니에요. 롤의 원조지. 네. 도타가. 경치 네. 안 하셨으면은 네. 프로 게이머로 배송했을 거 같아요. 아니요, 아니요. 근데 프로게이머 세계는 제가 뭐 합숙소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장난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여러 가지 스킬 보유해야 돼요. 자, 오늘은 게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이런 대표적인 분야가 게임입니다.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됩니다.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이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. 오늘 게이머가 우선이다라고 얘기한 윤석열 후보의 게임 정책에 관련하여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원칙은 이제 게이머가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고 지금 여야 간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. 한두 가지 포인트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게임 산업을 K-컨텐츠 산업의 핵심 장르의 하나로 봅니다. 후보님께서 게임 소비자로서 뭐 즐겨 해보신 게임이나 좋아하는 게임 있으셨는지 좀 말씀하세요. 저도 우리 정책본부의 그 이 제언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. 평소에는 제가 별로 제 연령대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. 이제 특위가 젠더 게임 특위가 제안된 배경은 2030 여러 가지 현황과 정책들을 다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된 거고. 그래서 성격은 이제 2030 특위인데 조금 더 오늘 또 마침 이 일정도 맞물려 있고 그 중에 현안들이 많잖아요. 젠더 뭐 심지어 탈모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로 합시다. 기억하기 쉽게 해서 게임을 이제 이름에 대표 상품으로 넣은 거예요.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2030 현안 특위라고 보시면 돼요. 정책본부 산하의 게임특별위원회니까 일단 게임특별위원회로만 임명을 했습니다. 나머지는 저희들이 뭐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. 원본부장이랑 잘 협의를 할 겁니다. 왜 같이 이렇게 한 번만 들어주시면 한번 보여주세요. 네.